여러분, 진의 시황제의 최후 아시죠? 자, 여러분, 진의 시황제가 뭡니까? 이게 너무 아깝거든. 38살에 천하를 통일해 갖고, 자, 여러분, 천하를 통일한 지 언 15년이 지났어. 근데 자기는 곧 죽을 것 같아. 인간은 영원 불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저기 뭐야 동남동녀 3,000명을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로초를 구하라고 이제 시켜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5차 순행을 하다가, 자, 5차 순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진의 시황제는 결국 죽게 돼. 자신의 뭡니까? 전용 청동마차 안에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진의 시황제의 유조를 누가 위조했습니까? 자, 환관이었던 조고가 위조를 했죠. 자, 원래 진의 시황제가, 자, 2세 황제로 삼으라고 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인 누구? 부소죠. 자, 당시에 부소는 뭡니까? 목념 장군과 함께 만리장성을, 자, 여러분, 쌓고, 그다음에 뭡니까? 흉노를 견제하는 임무를 맡고 이제 북방에 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호해. 자, 둘째 아들인 호해. 자, 환관이었던 자 뭡니까? 이 조고가 이 유조를 조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인 부소는 자결을 해라. 그래서 뭡니까? 어느 날 자기는 황제가 될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뭡니까? 아버지가 자결을 명하니까 이제 얘는 죽었죠.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이 호해가 2세 황제가 됐죠. 뭐 얘는 뭡니까? 약간 좀 무능했던 것 같아. 자, 환관이었던 조고가 뭡니까? 갖고 놀았죠. 자, 여러분 이때 뭡니까? 이렇게 제국을 만드는 건 어려웠지만, 자, 이 제국은 뭡니까? 진의 시황제가 죽으면서 15년 만에 진짜 뭡니까? 물거품처럼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자, 진의 멸망, 엄격한 법치의 휴유증, 그다음에 대규모 토목공사. 자, 여러분, 대규모 토목공사 하면 맨날 떠오르는 게 뭐죠? 뭐, 만리장성도 있고. 그다음 또뭐 있습니까? 아방궁 있죠. 자, 여러분, 진의 시황제의 아방궁.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9,999칸짜리. 알겠습니까? 자, 뭐, 여기 있는, 뭐, 상주하고 있는 궁녀만, 자, 여러분, 수만 명입니다. 뭐, 하여튼, 뭐, 여기 남자분들 뭐, 아, 부럽네. 자, 여러분, 갑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 뭡니까? 진성 오강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자, 여러분, 진성 오강의 난이 지금 현재 뭡니까? 중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농민반란입니다. 사실 이 진성 오강의 난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성과 오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장이나 리장쯤 되는 사람이죠. 자, 당시에 뭡니까? 이 나라의 명으로, 자, 몇월 며칠까지. 자, 여러분, 뭡니까? 만리장성, 뭡니까? 축성 현장에 뭡니까? 백성들 900명을 이끌고, 장정 900명을 이끌고, 자, 몇월 며칠 날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 진의 법률이 엄격하니까, 생각해봐요. 야, 가도 날짜가 늦었으니까, 이 진성과 오강은 뭡니까? 요참, 허리를 꺾여서, 허리를 잘라서 죽인, 뭡니까? 이게 처벌을 받아요. 알겠죠? 그럼 안 가도 죽고, 가도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진성 오강이 아니야. 어쨌든 기록상 전하는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이지. 자, 여러분, 이 진제국은 자, 15년 만에 뭡니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이때 등장한 두 명의 영웅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유방. 한을 세운 유방. 알겠죠? 자, 여러분, 초나라 귀족 출신의 누굽니까? 천하장사 누구? 항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 둘이 몇년 동안 경쟁하다가 이 둘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자, 여러분, 이 유방이 승리를 하죠. 자, 이 사람은 초나라 귀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유방은 뭡니까? 자, 농민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은 순수한 농민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출신이라고 그래요? 의협 세계다. 여러분, 의협 세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건달 세계다. 조폭 세계다. 알겠죠?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니네들 초한지 읽어본 사람들을, 초한지에 등장하는 뭡니까? 여러 그 영웅들, 건국 영웅들 있잖아. 자, 누가 있습니까? 뭐, 번쾌, 조참, 소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왕으로 봉해진 누구 있지? 아, 있잖아. 노관, 요네 사람, 아니, 내가 왜 한신 장량을 빼냐, 아니,
한신하고 장량을 내가 왜 빼냐면은 한신 장량은 이 한고조 유방과 같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요 네 사람은 다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 나중에 한신 붙고 장량 붙고 이런 사람들이 붙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초한지 다시 잘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한나라 건국 세력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한고조 유방과 동양 사람이거나 동양 선후배들이야. 요즘 말로 이제 자 뭐 사부님 고향이 강원도 삼척인데 삼척의 건달 출신들이지. 삼척에 어깨빵 하던 애들이지. 그런 애들이 선후배들이 끈끈하니까 얘네들이 뭡니까? 한의 건국의 중심 세력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나중에 붙은 뭐 한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쭉쭉쭉 붙고 이렇게 해갖고 한의 건국 세력이 만들어진 거지. 알겠죠? 자, 여러분 갑니다. 기원전 202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뭡니까? 400년 왕조인 한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러분 한고조 유방이 창안에다가 도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자, 이거 중요한 편이죠? 군국제. 자, 여러분 군국제는 뭡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 군은 뭐예요? 그 군현제 할 때 군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 국자니까 봉터건국의 줄임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봉건제. 그래서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결합시켰다는 것이 한나라 초기에는.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했습니까? 건국 집단. 건국의 공이 많은 뭡니까? 자기 한고조 유방은 자기 일족이나 건국의 많은 그러니까 건국이 공이 많은 공신들을 자, 7명의 왕과 143명의 제후로 봉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왕과 제후로 봉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봉건제도를 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다고? 지방관을 보내서 통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현제와 봉건제도를 자, 어떻게 했다고? 과도기적으로 결합시킨 거죠. 이게 한나라 초기입니다. 그러다가 언니, 이거 나중에 언제 바뀌어요? 5대 황제인 무제 때. 자, 무제의 아버지가 4대 황제가 경제가 있잖아. 그 경제 때 뭐가 일어납니까?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죠. 그 5초 7국의 난은 그 뭡니까? 7왕 143명의 제후. 고 걔네들 중에서 난리가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5초 7국의 난을 계기로 자, 이런 말하고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군국제도를 폐지하고 자, 여러분 한의 무제 때 와서 어떻게 했다고? 전국적인 군현제를 실시했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맞지? 자, 그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흉노의 압박 평성의 치. 요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해지는 얘기죠. 자, 여러분 선수들. 자, 요 얘기는요. 이 해가 뭐냐면 기원전 206년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자,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업한 그 해입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여기에. 요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 갑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게 누구라고 이게? 흉노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흉노가 뭡니까? 기원전 206년에 여기 있는 자. 여기는 너무 내려온 거고. 여기에. 자, 지금은 뭡니까? 대동, 다둥이죠. 자, 당시 지명으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평성이라고 하죠. 평성. 자, 여러분 이 평성으로 흉노에 자, 여러분 2대 선후. 자, 흉노에서 뭡니까? 최고 대빵을 뭐라고 하는 거야? 선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흉노를 통합한 게 누구냐면 두만선후인데 이 두만선후의 아들이 2대 선후가 누구냐면 묵특선후예요. 묵특선후. 들어봤습니까? 묵특선후. 이 묵특선후가 이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얘가 어떻게 했다고? 32만 대군을 이끌고 자, 여러분 여기는 평성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한무제. 아, 그러니까 한의 뭡니까? 고조가. 자, 여러분 40만 대군을 이끌고 어떻게 했다고? 자, 여러분 이 평성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자, 어디에서? 백등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백등산. 이 백등산에서 뭡니까? 한의 고조가 자, 여러분 흉노의 군대한테 포위를 당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자, 이 여기서 뭡니까? 이게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긴 거지. 예, 봐봐라고. 이게 한이 있으면 한 고조의 대군을 어떻게 했다고? 자, 흉노가 포위를 해서 안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한나라가 다급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외교 공작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흉노의 뭡니까? 자, 대빵이 선우인데 이 대빵 선우의 와이프가 누구야? 연지라고 하지, 연지. 선우의 와이프를 연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연지한테 내가 수업 시간에 뭐 매번마다 해. 이 얘기를 안 하고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그만큼 세계사에서 중요하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 자, 한에서 이 연지한테 뭘 갖다 바친 거야?
미인도를 갖다 바친 거지, 미인도. 야, 미인도를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게, 야, 지금이면 어떻게 했겠어? 핸드폰으로 누드 촬영을 해갖고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미인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연지한테 갖다 바친 거야. 아니, 우리가 이 전투에서 패할 것은 자명한데, 그러면 당신 남편이 흉노의 군대를 휘몰아서 장안으로 밀고 들어갈 거 아니냐. 근데 이 장안에는 이런 꽃같은 미녀가 수만 명이나 있다. 그러면 당신 남편이 당신을 거들뜨나 보겠냐.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뭡니까? 외교 공작을 한 거지.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다 나왔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한나라가 선우의 와이프였던 이 연지를 움직인 거야. 근데 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북방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거친 초원에 살아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뭡니까? 거친 초원에서 여자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어떤 발언권 파워가 세단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이 연지가 나서갖고 이제 둘 사이에 화평교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유명한 뭐라고? 평성의 역, 평성의 치라고 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여기 조금 더 보셔야 돼. 자, 흉노가 자, 이런 뭐라고? 한에 대해서 뭡니까? 포위를 풀어주는 대신에 침략을 중지하고 포위를 풀어주는 대신에 자, 여러분 한나라는 흉노한테 자, 이런 뭐라고? 야, 저 당시의 의식주의 근본이 뭐야? 비단이 옷 입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곡식.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자. 그 다음에 술. 이런 걸 어떻게 한다? 갖다 바친다. 이런 화평교섭이 맺어진 게 뭐라고 이게? 이게 바로 평성의 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아니, 사부님 이야기 계속, 야. 뭘 저거 이거 시험에 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토리 이야기. 근데 이 스토리가 시험 문제화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오빠. 우리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청고마비의 계절. 맞지? 청고마비의 계절이 뭡니까? 가을이잖아. 자, 한나라에서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되면 두렵습니다. 자, 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거지. 원래 여름철에는 이동 안 합니다, 얘네들. 말이 축축 처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을 쏘아도 활이 뭡니까? 제대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군사작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잖아. 그럼 뭡니까? 흉노가. 자, 여러분 군대를 휘몰아서 환의 변경을 뭡니까? 침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나라는 뭡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평성에 치해서 황제가 직접 뭡니까? 흉노한테 합법적으로 국경 약탈을 허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뭡니까? 국경을 이제 휘몰아서 뭡니까? 이게 국경 마을을 노략질을 한다 이거지. 이게 한 50년, 60년 동안 계속됐단 말이야. 나중에 무제가 흉노 원정을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무제가 이제 무제의 치적 중에서 가장 큰 치적이잖아요. 그, 자, 여러분, 한의 무제가 왜 흉노 원정을 하게 됐냐 말이야. 이거와 관련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여자를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흉노에다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이거 새로 생긴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중원왕조가 자, 여러분 이민족 군주에게 중원왕조의 뭡니까 공주나 왕녀를 뭡니까 시집 보내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이걸 화범공주라고 하지? 화범공주 맞습니까? 자, 여러분 화범공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둘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죠. 자, 여러분 수양제의 동생이었던 의성공주, 당태종의 딸내미였던 문성공주, 유명한 뭡니까? 화범공주가 중국 역사상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자, 여러분 자, 중국 4대 미녀 중에 하나. 자, 여러분 가장 유명한 화범공주 누구예요? 왕소군이잖아, 왕소군. 그렇죠? 자, 왕소군이란 말이야. 야, 아이씨. 너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본 긴 들어봤지? 자, 여러분, 왕소군. 이 여자는 뭡니까? 평민 출신의 궁녀였어. 근데 이제, 자, 모든 궁녀들은 꿈이 뭐야? 임금하고, 황제하고 잠자리 하는 거지? 황제하고 잠자리를 하면 일단 신분이 펴. 그러다가 덜컥 황제의 애라도 갖기라도 해봐.
곧바로 뭡니까? 귀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가문이 졸지에 벼락 출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모든 궁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제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자, 이러면 근데 황제의 간택을 어떻게 받을까? 황제가 잠자리 파트너를 어떻게 할까? 황제가 직접, 야, 장안성에 궁녀만 수만 명인데, 황제의 여자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의 여자를 황제가 어떻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환관들이 뭡니까? 이게 잠자리를 할 궁녀들을 자, 그날 몸 상태를 봐서 선택을 하는 거지. 여기 여자분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여자분들이 위해서는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환관들이 야 생각해봐. 환관들이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화공들을 시켜서 뭡니까? 이 여자들의 어떤 초상화를 그리게 한단 말이야. 그 초상화를 가지고 넘기면서 환관들이 아 오늘은 이 여자를 이 궁녀를 자 깨끗이 목욕 제기시켜서 대기시키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이 궁녀들이 뭡니까? 황제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은 이제 화공들을 매수를 하는 거지. 궁녀들이 큰 돈이 없으니까 금가락제나 은가락제나 이런 걸 뭡니까? 화공들에게 줘갖고 화공들에게 소위 뽀샵 처리를 요청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궁중에서 아주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서구는 뭐 자존심이 그랬는지 자 또는 뭡니까? 뭐 그만한 돈이 없었는지 어쨌든 이 왕서구는 그런 뽀샵 처리를 화공을 매수해서 뽀샵 처리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화공이 괘씸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못생기게 그린 거지. 그러니까 황제의 간택을 받을 리가 없겠지. 이제 쓸쓸히 그냥 궁녀로 살아간 거야. 근데 이제 자 이러면 이 왕서군의 일생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온 거지. 자 당시 이제 뭡니까? 한은 여기는 흉노와 거의 100년 이상이나 오랜 대결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흉노의 당시 선우가 누구냐면 호한야 선우야. 이 호한야 선우가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자 여러분 야 이민족 군주들은 원래 중원을 동경하는 그런 게 있잖아. 힘은 자기네가 세지만 그 중원의 세련된 문화, 중원의 세련된 여자들을 동경하는 그런 게 있잖아. 아, 씨발 우리 흉노 여자 말고 중원 황제의 딸내미를 마누라로 삼고 싶다. 이렇게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시 한왕실에서는 흉노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흉노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지. 당시 이제 한나라 황제는 누구냐면 원제. 그래서 이제 원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졸라이 못생긴 거 하나 뽑아 보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뽑힌 여자가 이 왕서군이야. 근데 왕서군이 야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궁녀를 보내진 않잖아. 야 궁녀 보냈다 그러면 흉노가 기분 나빠하잖아. 흉노는 어쨌든 간에 흉노 백성들에게는 중원 왕조의 한나라의 공주가 나한테 시집왔다. 이걸 요란하게 어필을 하면서 자기 뭡니까? 이 선우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데 궁녀 보내면 안 되잖아. 어쨌든 명목상으로 황제의 딸내미를 시집 보낸 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황제의 양녀가 돼갖고 공주로 시집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아련을 할 거 아니야. 황제를 아련을 할 거 아니야. 황제 딱 보니까 졸라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그 화공을 죽였다 그러죠. 너 새끼 너 이제 되게 아까워했지. 저런 이쁜 것을 저 흉도 오랑캐들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왕서군은 결국 시집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집을 가는데 저기 뭡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흉노 땅이야. 자, 여기는 이 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의 화어특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군 출세라고 하잖아. 소군 출세. 자, 여러분 뭡니까? 이 세외 땅으로 흉노 땅으로 소군이 시집 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소군이 그 지나간. 그러니까 이쪽을 여행하다 보면 왕소군과 얽힌 이야기가 너무 많아.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 다 뭐 이건 왕소군이 지나갔던 자리고 뭐 여기는 뭐 다 그런 얘기야. 다 그런 얘기. 이쪽 여행하면 다 양귀비 이야기야. 중국 새끼들은 또 입담이 세잖아. 이 왕소군 모르면 진짜 중국 여행 못 한다. 왕소군이 그만큼 유명한 여자예요. 그러면 야 오빠 나중에 이 왕소군 나중에 이 호하냐 선우한테 시집가서 어떻게 됐을까? 여기 이제 소군이 있잖아. 그럼 이제 요 둘 사이에서 이제 아들 낳아요.
근데 이제 요 한 몇 년, 둘이 몇 년 못 살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못 살고 이 호아냐가 죽어요. 자, 호아냐가 죽고 나서 이제 자, 서구는 나는 역할 다 한 거 아니냐.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난 장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죠. 한왕실에서 아주 차가운 답변이 왔어요. 너는 일개 개인이 간 게 아니라 한왕실의 공주로 간 거기 때문에 너 그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군이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요 호아냐의 아들이 내가 이름이 아 복주루. 아씨. 그 다음 선우가 누가 되냐면 복주루가 돼요. 복주루. 이 소군은 또 이 복주루의 마누라가 되지. 여기서 또 딸 완과 딸 투를 낳아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뭡니까? 결국 뭡니까? 장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게 죽죠. 야, 이 오랑캐 풍습 중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오빠? 흉노에서는, 흉노나 이런 오랑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계혼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여자 중에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 여자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수계혼이라고 하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오씨, 좀 약간 거시기한데? 전혀 거시기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티벳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가,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와 다부 일처제가 계속 수백 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야, 그, 티벳에서 왜 다부 일처제가 나타났을까? 잘 생각해봐. 남자 형제 셋이서 부인이 하나야. 여자분들 좋겠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티벳에 뭡니까? 그 이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면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 조절 기능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수백 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티벳은 그 다큐멘터리에도 여러 번 했었어요. 부인이 하나야. 근데 삼형제가 부인을 한 명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부인 난 애가 이렇게 누구 아들인지 좀 애매할 것 같잖아요. 별로 상관없어요. 저 흉노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고구려나 부여에서 뭐 했어? 형사 취수원 했잖아. 이거 다 뭡니까? 이게 다 유목민족의 풍습이에요, 이게. 이걸 수계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계혼. 그러니까 여기서 금지되는 건 딱 뭐예요? 자기를 낳은 엄마하고만 하는 게 금지예요. 근데 아버지의 자기 친엄마 말고 아버지의 다른 그 쉽게 말하면 자기 계모는 당연히 뭡니까? 아버지의 뭐 재산쯤 되는 거죠. 물려서 데리고 사는 거죠. 이게 지금 또 애 낳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구다? 왕소군이다. 알겠습니까? 야, 이 평생의 역하고 왕소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러면 계속 돌아갑니다.